네, 고요의 바다 2부, 저희가 파격수다 시즌 3 2부로 돌아왔는데, 고요의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들, 그 비판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선배님부터. 이 고요의 바다는 특히 뒷부분에 가면은 여기서 전체주의적 국가의 어떤 패단. 전체주의적 국가에 대한 패단. 그리고 자원을 독식하려고 하는 그, 그러니까 가부장제적인 그 욕망과 그 경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함께 먹고 살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한 어떤 대선 후보와 같은 그런 파시스트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경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불편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드라마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악평이 나온다. 뭐 세계적으로 무슨 외신들이 전부 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 비판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서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드라마를 자국의 언론들이 끌어내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문제제기가 뭐예요? 예? 왜 그러냐? 아, 일단은 외신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그 다음날부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런 비판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 일부 이제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넷플릭스 월드와이드가 4위에 올라갔는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왜 올라갔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못하다, 혹평, 뭐 망쳤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참고로 지금 7위에서 시작해서 4위, 3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 3위까지 올라왔어요. 3일 동안 계속 3위를 유지했거든요. 그럼 그 뒤에 만약에 첫 번째 날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다 올라갔다. 그럼 엉망이다. 그러면 바로 그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럼 대체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네. 아이고 왜 벌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작품이 좋아서 비판을 한다고요? 아니 흥미진진하게 작품이 좋아서 사람들은 그걸 올라가고. 계속 순위를 올라가고 근데 거기를 있는데 비판하는 쪽은 왜 비판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하는 거죠. 왜 안 봤으면 해요? 왜 안 봤으면 하냐면 이런 메시지가 자꾸 들어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 거기서는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을 독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특정한 세력들이 기득권을 갖다 가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거기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부족이라서 이걸 등급제로 카드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로얄층,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로얄층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골드카드 이런 철저한 계급제 사회가 그려지죠. 완전 계급제 사회가 그려지죠. 그래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사회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싫어하는 그게 지금 거죠. 한국 사회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고 거기다 돈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그 장면이 읽혀요. 왜?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아랫등급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될 노력들을 왜 하지 않는가. 거기서는 자원이 고갈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당위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로 나뉘는 신분제를 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것으로 일거에 자기의 어떤 그 어떤 독점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자연,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욕망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을 갖게 되더라도 달기지에서 불법적인 그것도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는 그런 걸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과학자들은 그 과학자는 핵무기가 만들어질 때와 동일한 그런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류 전체가 아니라 누구의 힘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자아의 정체성의 상실까지 가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심도 있게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영화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중요한 보세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1970년대 뭐 그러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우주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만들고 그래서 우리 어떤 국위선양하고 이런 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담론에 지금 다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걸 이름 붙이자면 이제 자원 국가주의 비슷한 건데 네. 실제로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가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갈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희생도 나올 건데 그 희생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끌어 갈 거냐. 예를 들면은 달 과정에서 뭐 이렇게 개척을 한다든지 거기서 뭔가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누가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희생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걸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를 뭔가 채출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지구에 가져와서 해야 되나요? 그럼 만약에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은폐하거나 속이거나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예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선점하고 우리의 국위선양을 한다 이런 관점이지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희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경우가 없는데 고유의 바다는 그걸 딱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뭐 국가 경제를 개발한다든지 무슨 건설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사실은 많이 희생했죠. 많이 희생됐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그걸 주도했던 분들은 불편해. 아, 그렇지. 아니 그 달을 갖다가 마찬가지야. 그 달을 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 있는 근로자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도 된다. 그렇게 몰살시킨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굴 떠올리게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박정희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명박이야. 그런 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부 다 죽은 시체를 보면 익사체야. 그 익사체 딱 떠오를 때 누가 떠오릅니까? 그래 실제로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이거 세월호 모티브로 만든 거 아니냐. 마지막에 쓰러져 그 사람들 연구원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진짜 세월호의 선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기시감 그럼요. 희생당한 그 소녀들도 예.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당한 소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뭐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부에서는 저희가 스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불편해한 사람들 그들이 범인이다. 근데 그 범인들이 지금 아예 표정을 싹 바꾸고 가면 쓰고 계속 왜 애꿎은 시리즈를 이 드라마를 공격하고 있느냐. 그거는 블랙리스트의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 이래서 계속 특정한 드라마를 몰아가고 뭐 외신을 갖다가 심지어 외신을 내가 원문으로 본 것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칭찬을 한 세 개 써놓고 그중에 우려점 하나 써놓은 거를 우려점만 딱 뽑아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해가지고 자국의 그 드라마를 자국의 국민들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들의 의식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선택할 때 다른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에 왜곡된 정보만 가득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본 게 주식 관련 보도였어요. 맞아. 정우성 보고 믿고 투자했는데 개미들 울분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너무 뻔한 메커니즘인 게 뭐냐면 외신을 이용해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면 당장에 국내 같은 게 주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왜 정우성을 공격해가지고 개미들어 허탈. 아 네.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자 그러면 요거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세월호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세영 씨는 요거 보고 세월호를 떠올릴 만한 그런 연관성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런 뭐랄까요 기사? 기사? 그런 걸 보고 아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 그런 걸 떠올릴 수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거를 떠올리고 이렇게 분노까지 이어질 만큼의 드라마가 그만한 그런 파장이 있어서 기득권들이 정말 그거를 비판을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고요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주 얘기인데 여기 그거를 바다 다르 비유해가지고 넣은 것 고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고요한 우주 아니면 진짜 무엇인가 뭐 침몰됐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고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실제로 그거를 빗댈 만큼 그런 분석이 나올 만큼 실제로 세월호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저는 일단은 애초에 작가가 그 고요의 바다를 선택하고 이런 그 내러티브를 만들 때 세월호를 염두에 뒀다고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감독들이 이제 이미지를 구현할 때
좀 그렇게 집어넣고 싶은 일종의 그런 욕망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 애둘러서 이런 비주얼들을 갖다가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더 현실과 밀접한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씩 욕심을 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욕심들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최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애초에 원본을 만들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걸 만들 때 더욱더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특정한 이미지들을 갖다가 연상시킬 수 있게 이스터 에그처럼 집어넣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 나는 그거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기자들이고 그러면은 함께 이런 걸 갖다 고민해야 된다라고 기사를 써야 마땅한 거지. 그런 게 보인다고 해서 꿍 하고 있다가 외신을 왜곡해가지고 그런 공격을 하는 기사를 우선 적어놓는다는 게 이게 참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이제 세월호 코드를 읽어내는 건 뭐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같이 이왕이면 전달하면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남다를 게 없는데, 다만 그것만 있으면 사실 저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환경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냥 물이 소중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 상상력을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탁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는 곳, 고요바다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나오지만은 바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달에 물이 없었어요. 그게 고요와 바다인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면에 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물이라는 컨셉. 이걸 통해 가지고 익사체까지 연결을 시키는 이 패러독스와 중의성은 굉장히 탁월하다. 이거는 탁월한 거지 진짜. 젊은 작가나 젊은 창작자가 아니면 이런 발상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스승과 전문 제작사가 결합이 되고 특히 넷플릭스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이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구 조합의 미래지향적인 제작 방식으로 탈을 맞는 거예요. 그런 좀 모티베이션을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거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만행이거든요. 자, 이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5년 동안 이렇게 폐쇄돼 있는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 전체가 몰살당했어. 백몇 명이 몰살당했어. 그러면 거기다 5년 만에 누군가를 보내요. 그러면 캡슐을 가져오는 게 임무여야 됩니까? 진상을 조사하는 게 임무여야 됩니까? 진상이죠. 조사하는 게 임무여야죠.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왜 날 째려봐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라면 진상을 조사하러 보내야 되는데 왜 캡슐을 갖고 오는 게 임무라고 그러고 대장이 계속 우리 임무에 집중하라. 너 개인의 그런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인간 다음에 그 발로가 그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의사나 특히나 동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서 이거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최소한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명령을 내리는 존재. 그들을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에 인간다움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갈등이고 그것이 실제로는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이 드라마를 끝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저도 약간 특정 정권을 좀 많이 떠올리게 했던 것이 그런 대원들이 거기 그 지금 뭐 방사능이 유출돼서 폐쇄됐다. 거기 가가지고 캡슐을 구해라고 보내는데 아무것도 정보를 안 알려줘요. 안 줘. 캡슐도 안 알려줘. 그냥 일단 보내요. 보내고 자기네들끼리만 그 정보를 공유하고 맞아요. 알려주지 않고 또 거기 가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그냥 은폐하려고 사실은 방사능 유출이 아닌데 방사능 유출이라고 보도를 해버리고 그 안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대원들도 에이 성부가 설마 정부가 거짓말을 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가서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런 거 보도는 또 다르게 나가고 약간 이런 거를 또 보니까 굉장히 특정 정부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 저 이제 특정 그런 정부 정권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문화가 바뀌게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특정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 창출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주의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가지고 성과만 좋으면 개인은 어떻게 해도 돼.
인권 탄압해도 상관없어. 진상 규명하지 않아도 돼. 성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 그 정치 권력이라든지 제도를 운영했던 사람이 기업과 정부와 이런 데 잔뜩 포진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20세기에 그렇다 쳐. 그럼 21세기에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나요? 달 개발하거나 화성 개발하는데 우주 트렌드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개발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주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런 정부를 다시 또 구성해야 되나요? 세영 씨는 어떻게 봤어요? 그런 뭐 계급제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시사적인 그런 메시지. 사회적인 저는 메시지. 그 달의 물 하면 월수잖아요. 네. 그냥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원래 그 달의 물이라는 게 어쨌든 치유, 생명, 회복 이런 걸 좀 의미하잖아요. 여기선 약간 전복해가지고 그 반대 의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이거를 코드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저 전복이란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상들은 여러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새로운 전복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재미난 그런 그 놀이들을 즐기다가 새로운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네. 그런 게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그냥 애들 보는 놀이에서 새로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설사 이 작가가 2014년에 이 작품을 했기 때문에 또 더 세월호랑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일부러 월수란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세월호의 월자를 따갖고 와서 월수 뭐 이런 걸 붙였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상이 가지고 온 결과물이잖아. 그 결과물이 기존의 특정한 대상을 물이라면 물이라는 대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를 북돋아주고 서로 함께 나눠주고 그래야지 이걸 애초에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공격하고 보지 마 불손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중국 꼴 나는 거예요. 일본 꼴 나는 거야. 검열. 우리나라 콘텐츠들은 전부 다 검열이 되는 거야. 이 폭력을 그러니까 저는 조중동의 기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네. 더 현명한 다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번에 정말 짧게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네. 처음에 라벨링 효과로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많은 언론에서 담론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너무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메이저에서 일단은 거기 딱딱지 붙여버리면 예, 그게 엄청난 보도 현실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부러라도 고야바다를 이번 주에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불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더라도 네.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올해 이번 주를 갖다가 좀 다른 특집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고야바다를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강요하는 특정한 전체주의적 상상력을 그 현실에다가 뿌리내려고 하는 그자들을 이제는 그 힘을 뺏어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가입을 하고 또 전화로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면은 솔깃해가지고 또 그걸 가입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다 받고 있는지 정말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돈은 나가고 있는데 보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은 그런 걸 전문적으로 점검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갖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내 앞에 와서 내가 들어있는 보험들을 전부 다 눈앞에 보여주면서 뭐가 구멍이 나 있는지 어떤 건 중복돼 있지 않는지 또 어떤 것들은 잘 가입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이분과 뭐 특별한 다른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상담을 먼저 해드린 서비스를 이분들은 주된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보시면 제가 받은 것 이상의 그런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분들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제 삶을 든든하게 보장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서비스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여러분 이 전화번호 기억해 놓으셨다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놓으면 24시간 그냥 상담 예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었습니다. 자, 그럼 고해바다 한 줄평 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세영 씨부터 갈까요? 저부터요? 네. 저희가 달에 실제로 이제 첫 발자국을 찍지는 못했지만 할리우드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주라는 영역에 네. 어쨌든 K-드라마가 첫 발자국을 찍었다라고 봤습니다. 아, 좋았다. 네, 감사합니다. 세영 씨 칭찬하는 거 반만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반만. 세영 씨처럼만 보고 오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몇 부까지 봤죠? 저요? 4화. 그러니까. 네, 많이 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고편만 보는데 원래. 자,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님.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장르는 장르의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SF 내지는 스페이스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봐야 되고 네. 드라마예요. 그 기준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네.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새로운 시도, 성과 이런 것들에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심지어 막 시도하고 성과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만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배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외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낳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해소가 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틀어막으면 네. 그러면 마치 증식하는 물처럼 누군가는 가서 퍼져나가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돼서 덮칩니다. 이 증식하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거대한 공포를 느낀다면 지금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짓들은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요의 바다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얘기하는 드라마들 외국에도 없어.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는 그럼 배두나로 삼행시 하면서. 오케이. 네. 준비야, 그럼 준비가 나올 것 같다. 기대돼. 준비한 기대돼.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딴. 배. 베리 구시단계. 그 베리 구세 어인 아이. 야, 오케이. 베리 구시단계. 네. 두. 두어 말할 건 없으야. 나. 나가 4회까지 봤단게. 아, 베리 구시단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겠습니다. 아, 전화 받으라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없이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요의 바다 저희 네. 파격수다 시즌 3에서 오늘 다뤄봤고요. 저희가 뭐 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분석까지 전해드린 만큼 정말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시리즈가 나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화 왜 끊고 네. 있어요? 계속하세요. 마무리해야지. 네. 하다가 뭐 저희 맥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격수다 시즌 3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아주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